광주시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2일까지 명절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물가안정대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방안을 마련했으며 물가 상승에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가격 표시제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석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해 각종 사업장과 문화시설 등 4만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성묘 봉안시설 등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고물가와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모두 지쳐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귀성객 수송 대책, 안정적인 수돗물 연료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